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한 13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오타쿠의 성지, 니코니코 도가라고 불리는 일본의 유튜브죠.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컨설팅의 고전, 일본 IBM에서 디지털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오타쿠 성지에서 컨설팅 회사?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전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서 되게 지그재그 커리어라고 잘 불리는데, 그래서 저는 회사 내에서 저는 디지털 프로덕트 메이커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그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었고요. 일본에 와서는 보이시는 대로 처음에는 파견회사 들어가서 백엔드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직을 해서 니코니코 도우가라고 하는 온라인에 그 일본의 오타쿠 콘텐츠가 모든 게 올라가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전직을 해서 피처폰이죠. 딱딱딱딱 하는 옛날 핸드폰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PC. 니코니코 도우가 안에는 되게 콘텐츠 종류별로 서비스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그 30개의 리드 엔지니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독특함, 그리고 일본 엔지니어 헤비 유저들의 그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고요. 그렇게 3년을 되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일본 안에, 일본 문화에, 일본 유저를 위한 서비스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을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일본 서비스를 갖고 해외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소셜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그리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사업부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년은 좀안 되는 기간 동안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는데요.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리가 사업 축소를 하면서 해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그 해외 사업 서비스 PM을 하면서 하루에 33개국 정도의 KPI를 한 50개에서 100개 가까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데이터 분석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리 그만둘 때 데이터 분석을 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파이브락스라는 한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일본에 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거기 조인을 해서 에반젤리스트로서 서비스 도입 컨설팅도 하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바쁘게 지내다가 파이브락스가 한국 미국의 탭조이라는 회사에 그 합병이 되면서 그 서울에 있는 그리고 도쿄에 있는 탭조이에 계시는 스태프들하고 좀 업무를 우리 겹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프리가웃이라는 그 광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전직장 도안고 니코니코에서 같이 일했던 부장님께서 항상 거기 파이브락스 플러스 탭조이라면 우리 회사를 오지 않을래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온라인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파이브락스에서 경험했다면 프리가웃이라는 광고 플랫폼에서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광고 플랫폼 안에서 활용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곳에 가서 신규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본 와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면 뒷좌석에 그 광고 태블릿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을 처음 일본에서 전개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프로덕트가 제가 만든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택시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그 100년 동안 수익 모델이 바뀌지 않았던 택시 업계에 갑자기 급속한 그 디지털 환경으로 시프트를 해가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탑승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되는 걸 보면서, 이런 패턴을 더큰 기업에서 더 많은 유저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고 싶다, 그런 고객님들과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IBM으로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차린 그 커리어를 쌓아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저만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내용들은 지금 얘기했던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애니메이션 만화 쪽의 기록은 모두 이렇게 답은 생가치로 이후에 모든 그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책이 만화가 되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일본다운 일본인의 마인드, 일본인의 생각, 일본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그 에피소드 전달하는 데 제일 좋은 소재가 될것 같아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귀멸의 칼날의 각각 씬을 가져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시는 프레젠테이션은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세미나에서 볼수 있는 스타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큰 공개적인 세미나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형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들은 제 세미나 듣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보신 분은 아, 저 화면 본적 있어? 라고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문과생인데 엔지니어가 될수 있나요? 저는 이과생인데 어떤 특혜나 더 쉬운 방법이 있나요? 저는 전공자인데요. 저는 비전공자인데요. 저는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영어를 잘해요. 일본어도 영어도 못하는데 무엇을 더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면 제가 좀 연기력이 부족한데 여기 주인공이 나온 친구가 그 열심히 훈련하는 다른 친구한테 힘내. 사람은 마음이 원동력이니까 강해질 수 있어. 마음은 무한대로 강해질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나오는 신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스펙보다 사람을 많이 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를 바꿀 때 이미 경험치가 없는데 갑자기 컨설을 한다든지 내가 데이터 분석한 적 없는데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한다든지 내가 엔지니어인데 갑자기 PM을 한다고 한다든지 디자이너인데 엔지니어를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이 되게 봐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고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재밌어. 아니면 너의 이런 점이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응원하고 싶어. 그 응원을 나랑 같은 팀에서 같이 일하면서 해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의외로 스펙보다 사람을 많이 보는구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일본은 사람한테 의존하는 업무 프로세스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키맨의 임팩트가 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걸 별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아주 잘난 사람보다 협조적으로 팀워크로 전체적으로 어울리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 같이 좋은 업무가 될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인성, 그 사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많은 질문이요. 일본은 IT 후진국, 한국보다 5년에서 한 10년 느리지 않아? 그 의사결정도 못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가보고는 싶은데 IT 갔 후에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고 싶을 때 아니면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를 다할 뿐이야.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어. 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사람, 나이, 그리고 디바이스, 버전, OS 버전, 어떤 세대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아요.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서비스 제공하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네가 릴리스했던 모든 유저가 아직도 2%, 3% 액티브 유저가 있으면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지는 부분이 있고 배려해야 되는 점도 많고 그리고 레거시적인 부분을 안고서도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더 현대화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이게 양립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복잡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만이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일본 기업의 숨은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일본의 닌텐도라는 기업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회사는 부채가 제로엔이에요. 빚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부채가 없고 거의 현금, 전체 자산 중에 현금을 3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천억 원, 뭐 백억 원을 너무나 쉽게 1년에 투자를 해서 시스템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IT 기술이 낮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 글로벌 서비스들이 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를 일본 내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그 IT 환경이라든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차이가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거를 글로벌로 대응을 한다면 일본은 일본 안에서 세대별 언어가 하나일 뿐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워라벨은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떠나요? 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신인데, 생사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 라는 신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워라벨에서 갑자기 왜 생사결정권? 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휴가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그거를 개개인이 자기 권리를 사용할 때 그 권리 사용하는 판단? 판단에 대해서 반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뭐 개개인한테 맡긴다는 거죠. 근데 그 개개인한테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존중해주고 그게 안 돼라는 승인이 아니에요. 그 뭐랄까 연락 베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각자가 자기가 하는 업무 그리고 그 관련된 부서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해서 조율을 한 상태에서 휴가를 쓴다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셀프 매니지먼트해서 자기의 워라벨에서 필요한 권리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일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한지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자기 인생 안에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그거를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셀프 매니지먼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워라벨 시스템상 좋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개개인이 잘 사용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좀 잘 봤던 질문들 세 가지를 한번 픽업을 해봤고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 지그재그 여러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으면서 저만의 노하우 3단계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주인공이요. 만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기술이 그 물의 형태를 띈 기술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빠가 불에 대한 약간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항상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섞어서 쓰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1단계가 옆집 문을 두드려야 해요. 제가 한 커리어 패스 보시면 디자이너, 엔지니어 굉장히 끝과 끝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같이 옆에서 일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데이터 엔지니어랑 가장 또 많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PM이고요. PM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일 분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리어 패스를 뭔가 바꾸고 싶을 때 이제부터 이게 유행이야 이렇게 하면 취직이 하기 쉬울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를 관심이 있는데 왜 관심이 있는지 그게 관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상상이 가는 그 포지션으로 시프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옆집에 안 들어가 봤지만 우리 집 형태가 이러니까 옆집도 창문이 두 개고 부엌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욕실이 여기쯤에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것 같아라는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옆에 건물로 가면 그 건물 안에 방의 형태가 어떻고 층간소음은 어떻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깝고 상상이 가능하고 내가 도전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내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상상이 드는 곳을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믿어라. 한국 분들은요, 굉장히 겸손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빠지는 그 함정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한상은 왜 매번 자기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가 아 나는 할수 있어, 지금까지도 파이팅 넘치게 디자이너로 일했으니까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이 달라졌을 뿐이지 난또 파이팅해서 잘할 거야, 나의 스타일대로 하면 돼,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자기 스스로 믿어주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 솔직해져라.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어떤 형태고 그왜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그 선배가 알려주는 신인데요. 모든 것에 솔직해라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고, 물어볼 때아 내가 이거 물어보면 괜찮나, 이거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아 이것 때문에 내 평가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지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솔직하되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해하는 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고, 일단 트라이 해보겠다는 거는 트라이 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트라이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솔직하라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뭐냐면 뭔가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아니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저는 그거를 노트에다 써요. 모야모야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뭔가 형태는 없지만 뭔가 애매한 상태인 거를 다 언어로 내려요. 결과 어떻게 하면 그게 개선이 될까를 놔두고라도 그걸 하다 보면 근본적인 원인들이 보여요. 아 내가 이 환경에 이런 것들이 빠지면 내가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구나, 아니면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구나, 아니면 이건 팀원의 문제구나, 아니면 이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구나, 이런 것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모야모야 리스트를 항상 쓴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솔직하라는 것은 외부에, 내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솔직하시고, 들어오는 것에서도 솔직하시고, 내 안에서 보이는 것들도 솔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진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이 3단계에 있으면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나는 너의 그 열정을 응원해. 어떻게 하면 너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하시고, 오히려 물어봐 주시고. 사실은 제 커리어 패스가 막 바뀌었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그 모야모야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정말 거침없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일본에 와서 만났던 분들 중에 한상이 그런 거 관심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 있어, 소개시켜 줄게. 아니면 우리 회사 안 올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왜 갑자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 너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좋다. 너라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새로운 커리어 패스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누군가의 등을 보고 쫓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가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해외 시장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커리어 패스를 바꾸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부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뭐 작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내 책상 위를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유지해 보겠어,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 보겠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가지 않은 길을 내가 스스로 내 나를 위해서 열어갈 때 선택지는 훨씬 더 넓어지고, 그 선택지가 성공의 길로 가기 쉬운 것들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이상이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나 좀그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스킵한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Q&A나 아니면 별도 채팅이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